Starry, starry night.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유학파 DJ 혁이 인사드려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꽃다방 찾아주신 형님 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너무 슬퍼요. 오늘은 왠지 순종적인 아내의 그런 내조를 받아오신 저의 옛날 형님들이 굉장히 그리워요. 우리 집 남자들은 여자들 귀에 눌려서 눈칫밥만 먹으면서 살거든요. 아, 남자를 이기는 여자들의 이 기가 막힌 역습 오늘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몬스터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여자가 갑이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좋아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뭔데요? CBS TV 직원들을 대상으로 막내부터 국장님까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요. 아, 야, 이게 기대가 되는데 네. 여자가 갑이라고 느낄 네. 때가 언제인지 네. 일단 좀 알아볼까요? 요거 한번 우리 네. 맞추는 재미로 먼저 네. 5위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5위! 짜잔. 오. 집계야. 집계를 여자 이름으로 할 때.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까지. 이게 5위밖에 안 돼요? 이게 5위밖에 안 돼. 이게 5위 정도라면 네. 이 위에는 엄청 셀 것 엄청나, 같아. 엄청나. 네. 4위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항상. 무려 16.6%가 이렇게. 아, 그러니까 CBS 들어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남자 직원들이 다 팽해가지고. 자,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순위. 야, 이게 4, 5위가 이 정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만 해당되는 건데요. 네. 저는 제가 들어갈 때 저희 집 강아지들이 5마리가 막 반갑게 달려요. 문 딱 열면 서로 안기려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남편이 딱 들어오잖아요. 적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이게 개들도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너무 희한하게 제가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17위 개무시 당할 때. 개무시. 개무시 당할 거잖아. 자녀 교육? 네. 교육 문제는 아내들의 힘이 더 세지 않나?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저기 그 나만 모르고 아이들이 아내와 뭘 상의할 때. 좀 더 가야 돼. 아이들이.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한테만 물어볼 때. 정답! 2위! 애들이 엄마만 찾아. 아빠의 존재가 제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건 느껴요. 네. 아, 저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뭘 사려고 하잖아요, 애들하고. 그래서 제가 뭘 집어요. 그러면 요즘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빠, 그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 오, 맞아. 아빠 큰일 날라고 그래? 극단적인 예로 사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데 포경 수술하는 걸 문제를 엄마한테 하는 거면 끝난 거야 이거. 보통 아빠 아들이 그래요? 그 정도예요. 엄마의 이 위상이 높아진 게. 자, 3위는 알려드릴게요. 3위는 알려드리고 1위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럴까요? 네, 3위? 3위는 마트에서 같이 장 보면 여자는 빈손이에요. 요즘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트 다니시면은 여자 카투도 남편이 밀고요. 아내는 초이스만 하고 다니고요. 그러면 마트에서 남 여자가 빈손일 때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부부니까. 네. 근데 왜 남자애들이 여자의 핸드백 들고 다닐 때는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네, 맞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했던 여자가 갑이다로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중요한 거는 네. CBS TV 우리 직원들이 네. 설문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 예. 1위 채널권을 여자가 들고 있을 때 텔레비전이니까 그런 너무 장사 아니야? 너무 하찮아. 정도는 애교죠. 그렇죠. 아니 무엇보다도 월급 하고 팔려면 월급? 네, 경제 구체적. 월급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통장, 통장, 정답. 여자 통장 관리할 때. 그거 우리 언니랑 다 같이 얘기했었어. 저거는 너무 일찍부터 다 뺏겨서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있었어. 은행을 갔는데. 너무 오래전에. 제가 동네에 새로 생긴 은행이 있어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 갔더니. 네. 주민번호를 대니까 통장이 있어요. 어머. 그 은행에. 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거 제가 언제 와이프가 집에 여보 오빠 이거 사인해 여보 이거 사인해 하는 그 사인 하면은 제 거 저는 운전면허증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아내 지갑에 있더라고요. 아내가 제 신분증 하나 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거 보안카드 OTP 다 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어머니 표정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예. 내가 관리하고 있었거든 옛날부터.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는 게 아닌 게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그럼. 여자가 돈 관리를 하면은 여자가 어디 가서 뭐 그럼. 술로 뭐 어떻게 네. 하겠어요? 그래. 무슨 노름을 하겠어요? 아니 낭비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낭비만 어쩌다가 일로 아주 극소수예요. 어쩌다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족을 끌어가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별 걱정을 다해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돈이 다 관리가 잘 되죠. 별 걱정을 다 하는 아내들이 예? 홈쇼핑에서 연어를 한 박스를 사요? 18만 원이나 주고. 이보세요. 연어 네이버에 들어가요? 누구누구 먹고 있잖아 지금. 거기 식구가 몇 명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힘차게 예? 또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는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저는 그렇죠? 근데 선후배들도 네.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벌써부터 그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나중에 딸이 효도할 것 같다느니 아들이 더 나을 것 같다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뭐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네. 자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봤을 때 야 자녀가 4명이나 되니까 야. 이 중에 누구가 효도할까 누구랑 살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4대 고민. 네. 사기선 씨의 사연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4대 고민. 저는 진짜 이렇게 아이를 남자의 셋을 낳고 나서 넷째 임신을 딱 했을 때 정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제발 딸이기를. 아. 왜냐면 어딜 가도 남자의 셋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고은하 권사님 같은 분이 딸은 있어야 돼. 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꼭 딸은 낳아야 돼. 딸은 엄마한테 무조건 있어야 돼. 어딜 가도 그러셔갖고 정말 딱 넷째 가졌을 때 딱 기도를 했는데 어머 다 그래. 그냥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려고 딸이... 했다가 딸로 바뀌었다면서요? 네?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이상한 효도를 할 거예요? 딸을 딱 낳았는데 네. 확실히 이게 딸이 제가 어디 아프더라도 네. 남자애들은 가만히 이렇게 방문 열었다가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쓱 닫고 나가요. 근데 딸은 와가지고 짚어주고 뭐 배도 짚어주고 엄마 뜨거워 뜨거워 이러면서 배를 짚으면서 걱정해주고 옆에서 울고 어느 날은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자기 전에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가 할머니 되는 거 싫어서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하는 게 이뻐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저희 시어머니를 봐도 딱 전 다른 게 시어머니가 딱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 시누이가 부산에 살아요. 어머니가 딱 목소리 안 좋다 그러면 엄마 내려와 딱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내려가시죠.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한 2kg 불어갖고 오세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기력을 확 회복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며느리가 잘해주면은 내가 혹시라도 그게 싫으면 말은 못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 딸네 집에서 이게 싫으면 나 이거 싫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 그래? 네,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딸네 집이 나는 훨씬 더 좋을 거야. 나중에는 아들 셋 다 버리고 딸과 살고 싶다. 딸과 살겠다. 뭐 버려요. 왜 버리게? 아, 왜 버려 있는 애를? 물론 걔네 집도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그게 너무 잘하는 게 내가 오남일년데 결국은 내가 엄마 미국에 아들들 보라고 비행기표 사서 다 엄마 몇 년에 한 번씩 엄마 아버지 보내드리고 너무 제일 잘 보시니까 그렇죠. 아 물론 또 그렇지만 잘 벌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영주권 갖고 계시다가 아들네 집이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다 일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엄마 영주권 포기시키고 모셔와서 지금껏 그냥 94세인데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너 같은 딸이 하나 있으니까 네. 팔자가 너보다 좋지. 너는 유명한 그러니까. 가수 마이야. 너 같은 딸 있으면 참 그러니까.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가는 자식은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딸 돈은 돈도 아니야 하고 내가 엄마한테 섭섭해서 엄마랑 싸운 적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매일 엄마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 거 하는 거 하고 어쩌다가 오빠들이 와서 한번 엄마 쓰세요 그리고 턱 지르면 내가 맨날 준 돈은 잊어버려 오빠가 한번 준 돈 그쪽은 달라니까
오빠는 딸라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이 마음이 가는 자식은 딸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막내를 42에 늦게 낳았잖아요. 네. 그 저는 막내에 대한 그 아주 애틋함? 그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늙어서 쟤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애틋함이 느껴지는 거죠.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저거 좀 들떠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저희 딸이 아주 환생을 딱 깨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엄마 나랑 살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어린 게 그래도 막내를 내가 늦게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진짜 고맙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내 애는 키워주셔야 돼. 감사하시겠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도 나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도 떠나라. 그러니까 저기 아셔야 돼요. 저기 이성미 씨가 맨 처음에 은기 4살 때 업고 가는데 분명히 애를 업었대는데 애 다리가 질질 끌리는 거야. 애가 애를 업어. 질질 끌려. 얘 아유 엄마한테 애 맡겼다는 큰일 나 얘. 무릎 다 까져. 그래서 양말이 빨리 달았다는. 나 그래가지고 애가 하수구에 빠질 뻔했잖아. 있잖아 이렇게 애, 옛날에 애띠가 호대기잖아요. 호대기를 묶고 그날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우산 받치고 애기 기저귀 가방 있잖아.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흘러내리는지도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웃음을 안 써.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택시 타면서 밑으로 빠진 거야. 근데 다행히 애가 거기 걸쳐가지고 바닥에 그 얼룩처럼. 그래서 야 이게 앞뒤가 없는 몸매 대리운전 몸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체격이 조그맣고 정말 그거 귀여웠잖아요. 아니 애였잖아. 그리고 하와이를 그 공연을 갔는데 하와이에서 그 가보니까는 수영복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갖고 백화점에 수영복 사러 들어갔어요. 네. 근데 성미가 없어진 거야. 네. 선미야 어딨니? 그거 뭐 미국 사람 있어도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뒤돌아보니까 6-7세에서 수영복 찾고 있는 거야. 어린 아이.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입었는데 애기 걸 입었는데 이제 그 YTK 분이 수영을 한다고 나갔는데 6살짜리가 그 수영복을 입고선 미국애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 똑같은 거 옆에서 완전히 한국의 어린애로 보인 거야. 이야, 그래갖고 역시 체격은 커야겠다. 내 생각을 들어요. 예. 야, 애 빠진 거 진짜. 자, 혁진 씨, 혁진 씨는 애가 셋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 큰아들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큰아들 출신 뭐야 또? 큰아들 출신 뭐야? 네, 큰아들 출신이어서 그런지 큰애가 제일 네,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럴까요? 그리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 농담식으로 애들 있으면은 따로 얘기할 때 큰아들한테는 야 큰아들 그래도 아빠랑 나중에 같이 살아야지 네. 그거를 계속 은연중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입장에서 그럼 어떠세요? 또 그거는 일리가 저도 애들 셋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특히 큰 손주한테 어딘지 모르는 그 깊은 애틋한 이렇게 엄마들에게 애들이 둘 셋이면 큰애가 감기 일로 아플 때와 둘째가 네. 다르다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할머니도 걔가 뭐 요새 독감 심하자 기침이 막 콧물이 나면 야 병원장 가 가자 막 이러는데 둘째가 엊그제 목이 막 감겼다고 그래. 야 엄마가 약 사다놨나 찾아서 먹어. 이렇게 되고 어디든 그 큰애한테 나도 모르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저희 어머니도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동생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카가 둘이잖아요. 네. 따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재수 씨도 그러고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야 내가 니네랑 왜 사니 불편하게 이러셨는데 저한테는 항상 오셔가지고 나는 너랑은 살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애들은 다 내가 키워줄 마음이 있다. 진짜? 이런 거 진짜로 그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아직 혼자 있어서 애가 늙숙을 하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좀 보살펴주고 싶은 거지.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아들 딸들 뭐 아들 셋 이러면 내가 어느 자식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들 네. 하나 딸 하나면 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예. 왜냐하면 딸한테는 시부모님 있잖아.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뭐 좋아서든 의무적이든 나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정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지
딸한테 내가 가면 그 집 시부모님은 어떻게 그러네. 하는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면 선택이 없대니까. 네. 네. 목사님 혹시 두 자녀분 중에 네. 더 마음이 가는 이번에 결혼하는 딸? 예, 조금 아까까지는 아니, 딸이었었는데 네. 지금 우리 고은혜 권사님 말씀 듣는 순간 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란비야. 그렇죠. 아, 근데 사실은 지금은 딸하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 예. 예. 딸이 저하고 많이 닮았고 사위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살라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딸하고 살고 싶어도 진짜 사위 눈치가 아빠들은 사위 눈치가 더 보여요. 근데 문제는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하고 사위 눈치하고 둘 중에 어느 걸 보겠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사위 쪽이에요. 아, 사위. 아. 예. 더 편하지 않을까. 할 얘기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딸하고 살고 싶다, 마들하고 살고 싶다 이걸 떠나서 네. 내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딸이 없으니까 네. 딸이 한 번 하나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언제냐면 네. 지금 현재 얘하고 같이 살지만 잘해 애들이 네. 뭐 우리 며느리도 네. 잘하는데 네. 사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 부모만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딸들이 그게 통해 정말 내가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상대자가 딸인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는 그 상대자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여행을 어디를 가잖아. 그러면 저는 와도 엄마 내가 지금 못 내려가니까 내가 계좌로 쏴줄게. 뭐 이렇게. 그게 아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나는 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며느리한테 받는 것보다도 딸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소 정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맞아. 내 상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딸이 필요한 거지. 좀 내 누가 딸하고 살고 싶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좀 드려. 아니 진짜요. 어 진짜 맞아. 진짜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데 네. 오빠는 나보다 더 자주 들려요. 네. 이틀에 한 번씩 들리니까. 그 난 이제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가는데 나마다 이틀에 한 번씩 꼭꼭 가서 엄마 이거 사서 놨어요. 엄마 주무시면 엄마 자네 간다. 그 다음에 엄마 이거 사줬으니까 좀 잡으세요. 한 5분 있다가 갑니다. 가요. 맞아. 근데 나는 거기 앉아서 엄마한테 주사 먹이면서 엄마하고 또 엄마 옛날에 엄마 친구들 또 어떤 아줌마를 약간 이렇게 좀 뒷담화도 엄마한테 엄마 그때 그 아줌마 생각나? 이제 자꾸 이제 94세니까 그러면 그럼 말이지 그 아줌마가 좀 어땠었어? 그치 엄마 막 이러면서 한 두 시간 놀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딸이 약이야. 예 그런 딸이 맞는 게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여자 친구가 생기면 엄마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끝이야. 네, 그냥 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데이인지 뭐라고 초콜릿을 사놨기 때문에 나 먹으라 그런 줄 알고 그거 있길래 식탁에서 올려놨길래 내가 그걸 까먹는데 엄마! 그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아씨 그거 여자친구 나 들어와서 야 들어와서 안 먹는다 야 이거 하나 먹어 아 엄마 그 개수 맞춰서 넣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아이를 그냥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올인을 그냥 완전히 하더라고요. 딸은 다르죠? 딸은 달라요. 발렌타인데이 되면은 엄마도 사고 엄마 것도 사고 남자 것도 사고, 그렇죠. 사고 저는 근데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저희 좀 뭐 여동생이 없으니까 누나도 없고 아들만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은 뭐 성격이 그냥 상충돼가지고 싸우기도 정말 맞으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데 제가 어쩔 때는 집에 애들도 없고 이제 오전 시간에 저희는 직업이 프리하니까 이제 오전에 그렇죠, 집에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애 엄마도 제 아내도 학교 출근하고 애들 다 학교 갔을 때 아유 우리 김정순 아유 우리 김정순 여서는 네. 끌어안고 볼에다 뽑아하면 막 막 이러면서도 딱 한 표정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좋아 죽고 싶어. 그동안에 아들은 소용없다 장가 보내는 이렇게 막 쌓였던 마음이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이게 그래.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내가 좀 의무 방어도 맞지. 한 달에 한 한두 차례는 아유 우리 엄마. 거기에 이제 돈가 조금 더 충전. 그건 안 해. 거기까지 안 가네. 그건 안 해. 고도로 훈련 받는 거야. 사실은 나도 언니랑 뽀뽀 자주 하는데 네. 나는 뽀뽀하면서 꼭 현찰 들이. 그렇지. 아, 저 영도야. 이때 현찰이 굉장히 여기서 혼자 빠져나가시네요. 뽀뽀에 저기 현찰까지 주나요? 알부민이랑 똑같은 거야. 최고지. 많이 배울 게 많네. 딸내미랑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복층으로 해가지고 위에 살고 밑에 딸내미 부부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한 달 전인가 그냥 앞동 뒷동 살기로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멀리 떨어져서 오늘 이걸 느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네. 두고 사세요. 나는 그 8년 반 동안이란 그 제작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수민이만 보면 8년 만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야, 난 너무 놀란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지만 분만실에 태어나가지고 수민이가 그 신생아실로 가는데 이용식 씨 아저씨 애기 나와요 그러면서 인큐베이터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구경꾼들이 한 20, 30명이 몰려가지고 포위를 했어 인큐베이터. 내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갔어. 제가 아빠입니다. 제가 아빠. 가만히 있어 나 좀 보게 어떻게 보시기 애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 그래. 파고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얼룩덜룩하지 이렇게 갖고 이러고 있는데 똑같아. 어머 똑같아. 어,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내 애기예요? 어? 이름도 없었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장모님이 기절할 뻔했어. 이러고 있다가 얘가 내 애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번쩍 뜨는 거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다 놀래더라고.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얘가 두 눈을 다 뜰 힘이 없지만은 한쪽 눈을 뜬 거다 이거야. 그런 얘기가 있대서 그걸 보니까 예상에서부터 들었어. 그걸 보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울고 막 반대. 아이고 이거 탐조 그럼 만지지도 못해 이렇게 터질까 봐. 그렇게 태어난 애인데 내가 같이 살라고 했던 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살라고 그런 거지. 걔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호하려고 그런 것도 보호하지만 걔네들이 편히 사는 게 좋으니까 고은하 권사님 말씀대로 좀 거리가 떨어져서 매일 아침에 가는 한 있더라도 떨어져. 가면 안 돼? 매일 가세요. 근데 저는 생각에 딸하고 사위도 잘 살 수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불화가 생기는 게 있어요. 싸움이 더 커져요. 그리고 또 아들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잖아. 둘은 티극하고서 금방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자, 근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식에 대한 얘기들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장성한 자녀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데 크면은 진짜 아들이 효도할 것 같으세요? 딸이 효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들이지. 근데 저는 말은 잘 안 해요.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부모님께 뭘 해드릴게요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어릴, 던지는 스타일. 어릴 때도 제 동생은 보면 나는 월급을 받으면 10%는 11조를 하고 10%는 어머니를 드릴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은.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큰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는데 뭐 할래? 그럼 저는 가봐야 알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로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약간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왔어, 왔잖아요. 뭐 이제 해주세요.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보여줄 거야? 언제? 언제? 개봉박두! 커밍쏘! 진짜. 저희는 답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번 주하고 이번에 이렇게 여자가 갑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또 20년, 30년 후인데요. 30 후인데요. 그때는 지금도 여자가 갑이라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퍼갑이네. 수퍼갑. 그렇죠. 수퍼갑이 돼 있는 거죠. 딸이. 아니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집사람 눈치를 보면서 효도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면 전혀 내 눈치를 안 보고 효도라는 거야. 누구한테? 아니, 이게 처가님한테 할 때. 네. 처가에 할 때도 저는 저희 본가에 할 때도 집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전혀 안 그런 거야. 그럼 딸이 더 효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제 아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 거고. 저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이 마음적으로 쓰는 거는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저희 집 셋째예요. 셋째가 제 생일 때였나? 그런데 엄마 생일에 엄마 생일 선물 받을 거야. 너희들 준비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첫째 둘째는 그냥 흘러들어요. 그리고 넷째는 이제 그림으로 때워요. 근데 셋째는
지 용돈에 지금도 제가 사진 내다 저장을 해놨는데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이걸 봉투는 지가 없으니까 2,000원하고 500원짜리를 두 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3,000원을 저한테 주면서 엄마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아유. 그걸 딱 저한테 준 거예요. 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아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애들이 달라. 근데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도 우리 그 셋째가 할머니 쓰시라고 2,000원인가를 또 드린 거야.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지금까지도 갖고 계셔갖고 누가 오기만 하면 그 2,000원이 이제 지금 종이가 해지고 해져가지고 자랑을 하셔가지고 나처럼 액자를 만들어서 두르니까 액자를 하셨어요? 나는 우리 손주가 용돈 하세요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1,000원씩 줘서 그게 액자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그 진짜 우리 어머니도 액자 하시라고 그러면 액자 하실 것 같을 정도야. 근데 정말 애가 그 마음 씀씀이가 어제도 애가 책을 이만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독서록을 하면은 하나에 하나당 1,000원씩 준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불의 옷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다 그래. 거봐, 걔는 지가 돈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누구한테 위해주고 걔가 너 걔가 효도한다. 너 모시고 사는 건 걔다마 뭐 이러면서. 나는 진짜 딱 우리 셋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아들들이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어머니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라고 꼭 3,000원씩 줘. 너가 우리 아들 김원장님 어떠세요, 아들? 왜? 김원장님. 지금 이렇게 부풀리네요. 김원장님, 두 아들 중에. 네. 저는 아들들이 더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 남편이 하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말만 해놓고 사고만 쳐놓지 저질로만 놓지 마음만 부풀려 놓지 나중에 뒷수습은 늘 보면 제 남편하고 아들들이 모여서 다시 대책 세우고 결국 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고 그래서 아버님이 집을 하기 위해서 그럼 돈을 얼마를 내자 이런 거는 전부 아들들 손에서 다 나와요.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입에서. 보통 하는 거는 딸이 효녀야. 딸이 잘해. 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일이 터졌을 때. 바로 그때. 정말로 필요로 하고 큰일이 생겼을 때는 딸은 물러나. 그래도 그 주관자가 되는 거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아들이 효도를 해. 그냥 난 집사람하고 살아야겠다. 아니 오늘 얘기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바뀌는 분이 계시거든요. 박목사님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되면 딸이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세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들으면서 그 아들들이 진짜 효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부모님들의 기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이제 옛날 어르신들, 믿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죽으면 내 산소, 뭐 제사 해줄 사람은 아들.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지. 실제적으로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는 딸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아들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제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는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는 시어머니의 사연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며느리의 정말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제 모습 같아가지고 우리 며느리는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연봉도 두 배 이상 높은 아이고. 한 기업의 임원입니다. 잘한 상이구나 또. 네. 네. 저는 개그맨입니다. 그런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가 아들에게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명령하고 아들이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주들도 아빠를 찬밥 취급하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고 멋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잘나가는 며느리가 은혜라며 저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인데 주변에서 며느리 칭찬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바쁘다며 명절엔 오지도 않고 돈으로만 효도를 합니다. 몇 달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전화를 하면 바쁜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언니 하고 전락도 없습니다. 이런 잘난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걸 친정엄마가 뭐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네가 아무리 김소환보다 연봉이 두 배고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가 길을 살려줘야 된다. 어? 그리고 네 할 도리 하고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만 딱 보내지 말고 네가 때 되면은 김장할 때라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명절 때는 진짜 뭐 두 시간만 얼굴을 뵙고 오더라도 네가 해야 된다 그러고서 어머니가 따끔하게 그런데 요새 그런 친정 어머니는 그러니까 절대 없어요. 친정 엄마들은 얘 네가 맨날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데 네 남편은 맨날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어 네 덕에 이렇게 먹고 살면 너한테 고맙다 그러고 업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이게 팔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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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기업 임원이 될 때까지 고학력 수준으로 좋은 대학 갈 때까지 그 교육을 할 때는 그 친정 엄마한테 그 친정 엄마한테 그 딸은 얼마나 오기가 금이야 귀엽겠냐고요. 그걸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시 친정 엄마하고 사이하고 관계가 또 생겨요. 아까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조금 더 처져 보이니까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막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소연하지 않는 한 엄마는 껴들면 안 돼요. 아들이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잘나서 내가 힘드네 어쩌네 이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가 참으셔야 된다. 시어머니가 차라리 생각을 바꿔서 바깥에 나와서 내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어, 내 며느리가 이래. 그리고 자랑하시면 솔직히 자랑해주면 뭔 누구든지 더 잘해요. 근데 또 주변 분들이 아, 아들이 그 눌려 살겠어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따지시면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 관계 껴들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냥 살다가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어머니는 안 껴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제 얘기 같아서 네, 왜냐하면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연봉이 어쨌거나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이 많고. 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제가 힘이 생기니까 남편을 무시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점검하는데 너무 제가 안하무인이고 가진 게 있다는 그 물질적인 걸 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말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하잖아. 살림 다 이렇게 일으키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진짜 복받았다고 생각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남편을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가 죽어 있었을 남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기다려 주셔야죠. 어떤 거를 해줘야 그러니까 될 필요성 어머니는 없나요? 사실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네.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저도 바쁘니까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일 못 도와드려서 그리고 뭐. 생방 있고 이런 못 내려가면 그렇죠. 전화드리고 그냥 어머니 저 이거밖에 못 드려요 이러고 드리면 아유 그래 애쓴다 네가 돈 버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한다라고 하셨지 한 번도 뭐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는 이제 종종 이렇게 모임에 만나면 그런 네. 거 이제 털어놓는 거야 친구니까 네, 네. 지금 이 저기 같이 여자가 조금 며느리가 위에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참 시어머니한테 잘한대요. 네. 시댁한테도 며느리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아 남편한테 못 터드리는 거야. 시어머니 눈으로 볼 때 이제 느낌이. 그래서 매번 그런 걸 느끼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속이 상해서 한 번은 아들하고 만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 야, 다 좋고 니들이 잘하는데 쟤는 이러이런 점에서 조금 내가 볼 때 너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엄마로서 기분이 좀 나쁘다. 이렇게 아들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더니 네, 네. 그 아들이 첫 마디가 엄마가 그렇게 보시면 우리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가 눈으로 집사람을 그렇게 봤다면 우리 이혼하려는 거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하지 마. 친구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어머니께서는 이혁재 씨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계속 좋게 보시잖아요. 나무랄 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에 단점은 있어. 하나. 아 그래? 조금 다 좋은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어쩐 때 때로 시어머니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일 때.
한마디 어머니 오늘 애쓰셨어요. 때로 한마디에서 1호에 말해주면 금상.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엄청 크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국어가 상처가 된다니까. 근데 얘가 야 어쨌든 그래 야 걔는 왜 이런 걸 모르냐? 나는 이렇게 니네 식구를 해서 이렇게 24시간 훌륭히 몸을 움직여주는데 왜 걔는 그 고맙는 걸 모르냐? 니들은 이러면 얘가 그건 엄마 생각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걔가 엄마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줄 알아? 엄마가 걔를 나쁘게 보는 거지. 이렇게 또 나를 막 친절을 줘, 얘가. 근데 그런 때는 조금 속상했어요. 속상한데. 너 이따가 나도. 아니, 속상해. 끝나고 나서 좀 붙잡고. 저거를 그냥. 속상한데, 지나온 분이구나. 얘가 잘하는 거잖아. 얘가... 뭘 얘가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반응을 받아놓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지만, 저를 낳으신 어머니지만, 여러분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네. 집에서는 아들아 나는 우리 며느리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엄마가 힘들면 어머니만 힘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야! 응? 태연 엄마는 왜 그러냐? 왜 엄마 왜? 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어? 턱배기 담배 입고. 아니 말 표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니들하고 못 살겠다. 저는 이렇게 과장되고 아주 선한 양의 모습으로 화장돼서 방송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다음 주에 며느리까지 경험한다. 경험을 묻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한테라도 왜 그러냐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나면 아니 엄마는 그게 나의 특효 약이에요. 예. 아니 엄마가 무슨 욕 맞은 물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 엄마가 원래 그런데. 축구에서 욕을 좀 받아야 돼. 아니 당연히 돼. 어머니 내 요즘 그 형제가 욕 먹어서 살찌는 거구나. 난 장수할 거야. 난 백세 인생 저런 거. 이게 다 욕이. 근데 사실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저도 제 친구 중에 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같이 아내하고 똑같이 시작했다가 남자가 어쨌든 뭐 능력이 좀 저기 하니까는 승진이 더 이상 안 되고 아내는 일취월장에서 더 올라가고 고속 승진했구나. 그래서 정말 아내는 기사도 딸려 있어요. 차도 회사에서 나오고 남편은 아직도 맨날 뭐 팀장 그 정도 자리에서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아유. 뭐 계열사는 다르죠. 근데 더 비교가 되죠. 그렇겠네. 그런데 사실 만나잖아요, 남자끼리.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반전이에요, 반전.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오래 있기를 같이 이렇게 염원하면서 있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입장에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야.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영국 여왕이. 네. 영국 여왕의 남편은 어떻게 살까요? 최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지. 있어요? 있죠. 엘리자베스면 남편 있죠. 있었어. 몰랐어. 우리는 모르잖아. 나 몰랐어. 남편이. 아 그분이 결혼하셨으니까 남편이 있었지. 왕자가 있겠지.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남편이 그 옆에서 이제 보좌하죠. 보조지 보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기 부인이 여왕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어머니가 사실 좀 관계의 기술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면서 속상해하고 계속 상처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용기를 내서 사실은 며느리하고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 어머님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훈련도 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실은 며느라 너무 고맙고 네가 훌륭하고 난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니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고은하 권사님 방법 옛날에 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며느리랑 같이 가족 예배 드리면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남편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남편께서 대답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걔는 이제 물론 캐톨릭을 다니는데
편지를 써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게 좋다 그런 게 말로 하게 되면 감정을 그렇죠. 읽어요. 맞아요. 서로 마주 보면. 네. 근데 얘는 한 번씩 지가 집에서 편지를 써서 집에서 붙여요. 그래서 우표 딱지 붙여서 어, 시어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내용 증명처럼요. 네가 맞는 거 말고. 야, 이거 내용 증명이 많이 와서. 편지를 쓰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머니한테 문학적인 말도 넣고 뭐 계절의 변화도 해서 자기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말들을 넣는데요. 그러고 이제 자기 본론을 쓰니까 마주하면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상하는데 편지를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책이나 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예,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자는 갑이다라는 주제로 좀 나눠봤는데 네. 어, 남자보다 손해보고 산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간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로 예. 태어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예. 저는 가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빠를 보면서 우리 집안에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뿌리 깊은 우리 집에서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뭘 해도 칭찬받지를 못하고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26에 혼자가 되셨어요. 딸을 둘을 놓고서 26에 혼자를 되셔서 우리 이모랑 엄마를 키우시는데 26에 혼자 된 여자가 자식 둘을 키우려니 얼마나 강하셔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하고 이모를 칭찬이 아닌 어디서 애비 없다는 소리 못 듣게 하시려고 막 진짜 독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엄마라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실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랑을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자식을 하나를 낳아가지고 제가 키우면서 저도 큰애한테 진짜 막 때려도 보고 막 정말 손주검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안 되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 같다는 생각, 저희 엄마랑 똑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확 무서워지는 거예요. 와, 엄마의 그 내가 싫었던 엄마의 모습이 저한테서 확 짖어지면서 어머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딱 느끼셨나 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을 또 주셨고 또 안 돼. 둘도 안 되겠다. 셋을 주시고 네. 아들로는 안 되겠다. 요거 아들로는 안 되겠다니까. 아들로는 진짜 남자애들 셋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한 번도 애들이 엄마 찾으면서 전화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딸은요. 한 시간마다 전화하고 엄마 어디야 막 이러니까 네. 나중에 막 숨이 턱턱 느끼는데 이게 찾아주는 딸이 있다는 것도 정말 고맙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한테 넷을 주신 거구나. 하나로도 부족해, 둘로도 부족해, 셋으로도 부족해 넷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여자로 만드신 거구나라는 생각에 지금도 막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어떤 때는 가족도 막 싫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뿌려놓은 자식이라는 생각에 내가 받아야지만 막 자다가도 엄마 기침이 나요 그러면 정말 일어나가지고 약을 따라가지고 그래 먹고 살아. 저는 정말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하고 있더라고 이걸. 엄마니까 강한 엄마니까. 네. 이걸 시키시려고 저를 여자로 또 내세 엄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철이 네. 없을 때, 네. 23살 때 이제 지금 이제 혁재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시골에서 충청도 부여에서 모태신앙 그냥 시골에서 교회 가는 거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뭘 하라면 하는 거다. 이렇게만 보고 자랐었는데 딱 와보니까 이 집은 불교야. 우리 시어머니가. 새벽 2시쯤 되면 우리 방문 앞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그 천수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걸. 근데 그때는 이제 시딸이고 뭐 철이 없어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그냥 속은 뭐 아니지만 그 푹 자고 있는데 이제 얘가 태어난 거야. 얘가 이제 한 3에서 한 3년? 3년까지 잘 견뎠는데 그 3년 이렇게 견디는 동안에 마음의 병이 내가 막 쌓여져 있는 거야. 그냥 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뭘 하려고 그러면 들다가도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하고 병명은 없고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이런데 내가 얘 세 살 때 너무 참다 못 참아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나는 또 원하는 결혼도 아닌데 내가 난 자식은 데리고 나 이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얘를 세 살 때 얻고 그 옛날에 집을 나갔는데요. 네. 진짜로? 네, 진짜 나갔는데 나를 얻고? 얻고 그래 애기니까 얻고 가야 돼. 나갔는데 지금 이러면 동부 터미널 네, 여기 네. 거기를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얘를 데리고 앉아 있는데 그 표를 못 사겠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도 못 살겠다고 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이건 진짜 이건 부모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탈탈 굶고 터미널 앉아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흐려졌는데 도저히 집을 못 가겠어.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냥 다시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 짐을 다시 들고 다시 집을 왔는데 이제 겁나잖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아오는 네, 그러니까. 너 좋아서 나가는 왜 들어와 이런 뭐라 그래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동인천역에서 내려가 집을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도 무섭지만 남편이도 무섭더라고요. 너 내 말 안 듣고 나갔으니까 왜 들었냐고 야단할까 봐 살짝 그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딱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보고 하는 소리가 밥 안 먹었지 하루 종일 얼른 애기들은 밥 먹어 이러는데 그때 순간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를 할까? 나 때문에 용서한 거지. 내가 살렸네 내가. 용서할까? 나 억울한 게 신의 한 수였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다 퍼뜨려서 딱 내는데 얘가 내리면서 얘 얼굴을 눈을 그 어린 애 눈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얘의 그 얼굴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어. 내가 이런 모습을 못 참고 세상 여기서 못 참겠다고 이런 작은 고통에도 이걸 못 견디고 이 집에 나갔다는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날 내가 정말로 처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짐이 하나님 내가 이 집안을 구원시키고 정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나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래요.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힘들었다 한 4, 5년, 한 4년 이렇게 엄청 힘들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견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런 다짐이 너무 와 저는 처음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도 용서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니 구원시켜서 집도 안 짓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니까 또 약간 내 마음을 돌이키니까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은혜롭죠. 조용히 하고 야 마무리 훌륭하게 합시다. 조용히 하고 아 사탄 있었는데 마귀 있네. 저 까맣게 입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합심해서 이어폰 쓰면서 기도합시다. 그래. 나랑만 싸우면 나 너랑 못 산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비된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의 위치 자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그 전에 그거는 답변을 해줘야죠. 네네. 어쨌든. 아들하고 아직 결정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갈라. 오늘부터 결정 고민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 오늘 간증하신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또 어머님. 생각나고 아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건 뭐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고 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정말 여성들이 가비기를 원한다면 을이 되어주시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요. 네. 남자들은 또 그동안 우리가 갑질을 오래 했으니까 여성들을 또 존중해주고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지려고 하는 싸움. 가위바위보 할 때 가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진 사람이 이길 걸로 애들한테 교육.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 사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가정들이 행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자, 오늘 다시 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흘러 사십시오. 그러면 갑입니다. 목사님 예. 덕분에 갑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네. 말씀드리니까 갑갑합니다. 자, 여자가 갑이다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양수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좀 긴장하기는 했지만 네. 저희가 너무 네. 치열하죠. 그래서 네. 여러 번 잘렸어요. 여러 번 친구 같은데 여러 번 잘렸어요. 제가 이혁재 씨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직접 모셔가지고 함께 제가 붙여놓잖아요. 네. 다음에 손 목사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네. 좀 아쉬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리 비우겠습니다. 자, 어머님도 간만에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네. 보면서도 항상 하 내가 몰랐던 부분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네네.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 네. 많이 늦추고 있고 네. 이 방송은 참 좋은 방송이다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런 네. 좋은 의미로 우리가 꽃다발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이혁재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한테 너무 들이대지 말고 네. 네. 왜냐하면 이혁재라는 사람은 권사님이 정말 네. 태어나게 해주신 그럼요. 생명의 끈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어떻게 자, 저희도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꽃도 언니들의 불가불가